자유무역협정 FTA로 관세 특혜를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과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지역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다 보니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서 FTA 관련 인력 양성이 시급합니다. 이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기업은 99%가 중소기업이라서 FTA 대비가 아주 취약합니다. FTA 전담 인력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직도 잦아서 지난 1년 동안 지역 수출기업 FTA 실무 담당자의 3분의 1이 바뀌었을 정도입니다. 사람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미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FTA를 체결하는 나라가 늘고 있고 그때마다 세부 규정이 달라져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은 5년 동안 소급해서 일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홀히 대처하면 기업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설립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한 원산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고 근거를 가지고 가고 기업 차원의 FTA 인력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법조계, 국가기관, 공공단체에서도 FTA 전문가 보유가 시급해졌습니다. FTA 속성과 또 이 앞으로 전개 방향, 또 시장 구조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지역업계 혹은 지역농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한미 FTA 발효 1년이 된 지난 3월 이후 미국 측이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포함해 우리나라 기업 20개 업체에게 원산지 증명을 요구했고 앞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무역구조가 다자간에서 양자간 구도로 바뀐 만큼 FTA 전문 인력 양성이 지역 단위에서도 다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